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30살부터 60보다 60부터 100살까지 노후가 더 길어요. 우리는 노후가 더 길어요. 그래서 노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놀다가 지쳐서 일찍 가겠어. 그죠? 여러분, 60부터를 노후로 잡는 즉시 너무 지루해요. 사실 여러분 요새 어떻습니까? 이렇게 친정엄마들 보세요. 대충 몇 살 사세요? 84세 돌아가셔도 억울해요, 요새는 다. 아우, 더 살다 가실 수 있는데 다 그래요. 요새는 다 몇 살이에요? 90은 넘어야 그래도, 아유, 그래도 살 만큼 사셨다 조금 덜 서운해요. 만약에 70대 돌아가시면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사고 아니면 큰 병이지. 그래서 우리 세대는 몇 살까지 산대요? 실수하면 다 100살을 넘어간대요. 자칫 실수해도 다 100살을 넘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암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만성질환이라 그래요. 암이 만성질환. 암이라는 거 알아도 30년 데리고 산다고요, 고치면서. 그래서 암을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냥 당뇨처럼 이렇게 그냥 데리고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50 이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 좀 따라했어요. 두 번째 청춘.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나이 들었는데 두 번째 청춘이에요.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잘 봐봐요. 청춘의 모습과 되게 닮아 있어서요. 60대 이후의 삶이. 왜 닮아 있죠? 첫 번째? 그렇지. 청춘의 모습과 닮아 있어. 20대 때랑 60대랑 비슷해요. 왜? 첫 번째, 시간이 다 내 거죠. 20대 애들 시간 다 집안대로 쓰잖아. 엄마가 터치 못하게 하죠. 그죠? 근데 60대 되면 어때요? 시간이 다 우리 거죠.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럼 두 번째 뭐예요? 권력도 세지죠. 내가 결정한 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응? 그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권력도 세지죠. 거기다 뭐예요? 돈도 굳죠. 애들이 나가서 벌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20대의 모습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시기가 비로소 60에 오는 거죠.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너무 늦었어. 너무 늙었어. 지금에 와서 뭐하러 이런 걸 시작해. 이 생각만 머리에서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손들어, 저기 60대, 50대 이후는 다 하세요. 이걸 시작. 어느 때건 하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봐요. 저 따라서 시작. 가지고 오세요. 움켜져서. 이게 뭔지 아세요? 20대 때 못했던 꿈을 소환하세요. 20대 때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20대가 너무 짧아요. 뭐 좀 하려 그러니까 시집 갔잖아. 남자분들도 안 그래요? 뭐 좀 하려 그러니까 장가 들면서 너무 불쌍해져. 남자들 불쌍해. 결혼하면 다 5천원짜리 되잖아요. 아, 월급 다 갖다 주고 하루에 5천원씩 타서 출근하잖아요. 남자들 결혼하면 다 5천원 아니면 만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못했던 꿈을 소환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아, 나 그때 붓글씨 쓰고 싶었어. 아, 나 옛날에 그림 같은 거 너무 그리고 싶었었는데. 아, 여행 같은 거 가고 싶었었는데. 책 같은 거 쓰고 싶었었는데. 아, 나 옛날에, 아우, 나 스페인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었는데. 뭔가 다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절실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이 올라올라 그러면 딱 잘라버리죠, 본인이. 아유, 됐어, 뭐. 이거 뭐하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제가 2년 전부터 뭘 준비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영어 공부 왜 하냐면요. 제가 나이 60 이후로는 영어로 강의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중이거든요. 어우, 저 하루에 몇 시간씩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럼 내 친구들이 그래요. 어우, 야, 너무 늦지 않았네. 근데 늦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어차피 우리 30, 40대는 못했잖아요. 애들 키우느냐고, 정신 하나도 없고, 시간 없고, 돈 버느냐고. 그러니까 진짜 여유있게, 아, 내가 과연 뭐 하고 싶었지 생각은 60 이후에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뭐 늦어요. 어차피 근데 괜찮아요. 할 거 꼭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뭐라도 해라, 뭐라도 하라. 그렇게 한국에서 막 얘기했더니 할머니들 둘이서 영어학원 등록했잖아요. 손을 떨어보세요, 이렇게. 내려 꽂아봐요. 하나, 둘, 셋. 팍. 근데 대부분 이게 잘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떨어보세요. 계속 이런다. 저 따라서 하세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 이제 구정 지나고 해야지. 봄 되면 진짜 해야지. 아우, 더위나 지나고야. 더위 지나면 뭐가 와요? 추석이나 지나고 하지 뭐. 그러다 보면 12월 달에, 그죠? 그럼 12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1년을 지나보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우, 1년간 뭐하고 살았나 몰라. 무슨 돈을 엄청 모은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뭘 배운 것도 아니고. 아우, 그냥 시간만 금방 후딱 갔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또 한 분이 되게 좋은 의견 내잖아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거기 가보자, 얘. 잘 본대야.
빨리 와, 잘 봐, 거기. 이제 5만 원 들고 찾아가갖고, 지금. 혹시 내년에 무슨, 제가 무슨 뭐, 이 뭐, 무슨 이사운이 있을까요? 무슨 공부운이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나이 40 넘은 이후에는요, 내년에 내가 모르는 일 따위는 안 생겨요. 다 내가 아는 일이 생겨요. 다 내가 알고 있는 일들이 생기지. 내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미경아, 너는 뭐 하려고 그래? 그 뒤늦게 패션은 왜 하니? 옷 괜찮아요? 네, 저는 다 제가 만들어 입어요. 저는 엄마가 50년간 양장점 한 것도 있지만 옆에서 본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요 강의 안 했으면 패션 했었을 것 같아요.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4년 전부터 시간이 좀 나더라고요. 이제 애들도 좀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브라더 미싱 가정용 브라더 미싱 60만 원짜리 덜덜거리는 거 가정용 하나 사갖고 그냥 이렇게 에코백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시장 가방 같은 거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나요.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옷 같은 거 다 패턴을 다 뜯어. 아우 옷 같은 거 패턴 되게 쉬워요. 미국은 또 패턴이 얼마나 설명 잘 나오는 게 잘 많이 팔아. 한국에서는 그걸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딱 오리면은 그대로 패턴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옷을 하나하나 만들어 입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되게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저기 뭐야 바지를 꼬매는데 여기를 꼬맸어. 응? 어떻게 걸어 어떻게 걸어. 처음에 엄청 실패하죠. 엄청 실패하죠. 엄청 열받았어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열받으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왜 열정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가요. 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열받아요? 뭐 새로운 걸 배우잖아? 그럼 자꾸 열이 받아요. 못하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열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자 그랬어. 그럼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가야겠다 그러고 전화도 했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면 귀찮죠? 아씨 비도 꾸물꾸물 오는 것 같고 예. 아 됐어 언제 뭐 김미경 선생 뭐 텔레비 나오면 그때 보지 뭐. 안 나갈 거야 내가 그래서. 자 봐봐요. 여러분 몸의 온도가 낮은 사람은요 절대로 몸의 온도가 낮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몸이 자기 몸을 못 일으켜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내 몸의 온도가 낮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머릿속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몸의 온도가 낮은 사람은 어때요? 몸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갈수록 몸의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우울증이요. 그래서 우울증이 사실은요 몸이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서히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열받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열받은 일을 하나를 만들어요. 열받은 일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와 다른 일을 해야 열을 받죠. 어제랑 똑같은 일이라면 열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 어제와 같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 못 느끼세요? 그냥 똑같은 밥을 계속해. 왜 하나 몰라. 맨날 생각해. 오늘 뭐 먹나? 다른 거 먹지도 않는데. 아유, 이까짓 거 두노 있네 해 먹으려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몰라. 아니 우울해. 그러지 말고 새로운 걸 해야지 덜 우울해지고 열 몸에 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두 분은 그렇게 해서 영어학원을 등록했다니까요. 왜 영어학원 등록했는지 아세요? 여행 다니고 싶어서요. 배낭여행. 그렇게 여행을 그 소녀 시절 때 둘의 꿈이었대요. 여러분 영어 못하면 깃발 여행 가야 되는 거 아나요? 야야 면세점 간다 빨리 나와 빨리 빨리. 야 지금 8시까지 버스 타랬어 있냐나 그만 보고 나 이거 해야 되잖아. 뭐 미화 되려고 영어 한마디 못하고 둘이 어딜 떠나. 깃발 여행 가야지 단체로. 세상에 6개월 만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대요 둘이서. 6개월 만에 둘이 있을 때만. 그러면 다 해봐서 알죠. 영어는 못하는 사람끼리 하면 되게 잘 통한다. 막 오케이 하나 갖고 하루 종일 버텨. 오케이 난리 났어. 자 이분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어이 1년 만에 배낭여행을 떠났고요. 배낭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날 DSLR 카메라를 사서 사진학원에 등록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 동안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사진 기술을 배우자. 그냥 이렇게 다닐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유럽으로 여행 갔다 오면서 이분들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행한 걸 글로 쓰자. 그래서 이분들은 7년이 지나고 67세에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때 그분들은 아직도 가끔씩 저한테 이메일 오는데
아주 이메일도 잘 쓰세요. 그때 선생님 얘기 듣고 내려 꽂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은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60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이게 60 이후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지 몰랐고 정말 이긴 시간 100살까지 갈 텐데 그때 시작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요, 60 이후는 남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힘으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남은 힘으로 살기엔 너무 길어. 뭐 10년에야 남은 거 갖고 어떻게 살지? 그죠? 40년을 어떻게 남은 걸 갖고 살아요? 중간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